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343페이지인가요? 저당 유동화부터인가요? 자, 지난 시간에 했는 것도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 게 많이 어렵죠. 용어가 워낙 다양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나요? 제가 뭐 스트레스 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는데, 근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받아야 오히려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동해에서 이제 오징어를 잡으면 그 오징어를 이제 내륙으로 수송을 할 때 오징어를 잘 먹는 동물이 뭐가 있는데 그거를 함께 집어넣는데요. 오징어를 잡아먹는 동물을 함께 그 수족관에 집어넣어서 수송을 하면은 얘네들이 잘 안 죽는데요. 수송하더라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안 잡혀 먹으려고 안 잡히려고. 근데 얘가 없으면은 너무 편안하니까 오다가 이제 오히려 폐사하는 게 더 높대요. 그러니까 약간의 긴장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약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지난 시간에 이제 현금 수지 측정부터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현금 수지 측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소득이득과 관련해서 가유순전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본이득과 관련해서 매순전후가 있죠. 우리가 늘 부동산에 투자하면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렛대 효과 할 때도 그 두 가지를 생각했었잖아요. 총자본수익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요. 총자본에 대한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총투자액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수익은 그 총투자액이 번 수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벌어들인 모든 수익이니까 소득이득, 자본이득이 다 나와야 되죠. 다만 이제 경비 같은 걸 떼야 되니까 이제 순영업소득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세차익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시세차익 그대로 제시를 하니까 자본이득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분수익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지분수익률 하면은 지분투자액 분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분투자액 분해 자기한테 떨어지는 수익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동산이 벌어들인 전부 다가 내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뭐를 빼야 돼요? 이자를 빼야 되죠. 이자. 남의 돈을 사용했느냐, 남의 돈 사용하지 않고 이제 남의 돈을 사용한 전체로 했느냐, 내 돈으로만 했느냐 하는 거니까 남의 돈을 사용했을 때의 차이니까 남의 돈 사용 대가인 이자를 줘야 나한테만 떨어지는 수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 이득 더하기 자본 이득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이자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분 수익이라는 것이에요.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지분 투자액 분의 지분 수익, 총자본 수익률 할 때는 총 투자액 분의 총자본 수익, 이런 식으로 계산을 생각을 하면은 공식을 굳이 외우려고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전체 부동산이 벌어들이는 것은 소득 이득도 있고 자본 이득도 있는데 소득 이득과 관련해서 가유 순전후 했죠. 가는 이제 가능 총소득, 유는 유효 총소득, 수는 순영업소득,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이게 이제 가와 유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실 및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죠. 이런 항목들이 바로 생각이 나도록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지문이 나올 때 지문으로 문장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제 문장을 만들면은 이런 항목들 세 가지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옳은 표현인지 틀린 표현인지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영업경비죠. 여기서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바로 체크가 돼 있어야 되죠. 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는 재산세가 포함되는 걸 주의하시고, 포함 안 되는 것은 이제 위에 있어서 포함 안 되는 게 있고 아래에 있어서 포함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감자소개라는 게 포함 안 된다. 이거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글자를 썼지는 않지만 이런 항목들을 보고 주의를 해야 될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비 빼고 빚값죠. 빚은 부채 서비스액 또는 저당 지불액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거는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균등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음에 이게 영업소득세죠. 세금. 그 영업소득세는 순대이감 또는 세대원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매순전후 있죠. 이거는 이제 항목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매도액, 순매도액, 세전 지분복객, 세후 지분복객.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구조는 똑같죠. 경비는 경비인데 매도 경비고, 그다음에 빚은 빚인데 미상환 저당 잔금. 약간 남은 거죠. 뭐 약간 남을 수도 있고 많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다가 원금을 다 못 상환했으면은 남은 빚은 이때 갚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자본이득세죠. 다른 데서는 이제 양도소득세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자본이득세.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계산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매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요거는 나중에 처분할 때 한 번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한 후에는 이제 투자분석기법을 적용하죠. 투자분석기법을 적용하는데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이 있었고요. 어림셈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비율분석법이 있었죠. 자, 여기서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이죠.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얘는 소득을 계산하더라도 어떤 소득 계산해요? 세후소득 계산합니다.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은. 이거는 이제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세금 낸 것까지 다 따져봐야 되죠. 그리고 한 해 것만 계산하면 안 되죠.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은 매년 매년의 세후현금수지를 다 계산하고 오도 계산하고 세후 지분복계까지 계산해서 싹 다 계산해야 돼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실무에서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너무 이제 경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이제 우리는 공부합니다. 실무에서는 다 어림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규모가 큰 사업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은 당연히 이런 걸 해야 돼요. 할인연금수지분석법. 그래서 부동산 개발론 있잖아요. 개발 사업은 규모가 큰 게 보통이죠. 그런 데서는 다 뭘 하는 거예요? 이런 규모가 큰 사업들은 이런 세후 현금 수지를 적용합니다. 세후 지분 복객하고. 자, 아무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이제 일단 종류가 여기에 속하느냐, 여기에 속하느냐, 어디에 속하느냐 이제 종류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 자체를 많이 물었습니다. 이게 순연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말고도 연평균 순연가라는 거 있었죠. 연평균 순연가. 그리고 현가 회수 기간이 있죠. 현가 회수 기간. 자, 이렇게 현가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었죠. 승수법은 몇 년 걸리는가, 수익률법은 몇 퍼센트 버는가. 근데 몇 년 걸리는지를 볼 때 총소득으로 몇 년 걸리는지 보는 게 있고 순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세전수지 또는 세후수지로 몇 년 걸리느냐 이거 보는 게 있었죠. 그래서 승수가 모두 네 가지죠. 총순, 전후, 승수해서 네 가지가 있었죠.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자, 뒤로 갈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적게 걸려요? 총소득으로 시간 걸리는 시간, 순소득 걸리는 시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은 총소득, 승수보다 순소득, 승수가 크게 될 것이고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더 크게 되겠죠. 시간이 더 걸리는 거니까. 맞죠? 아닌가요? 이게 가능 총소득이 1억이고 순영업소득이 7천만 원 이렇게 했었잖아요. 총 투자된 금액이 10억일 때 10억을 회수하는데 1억으로 많이 걸려요? 7천만 원으로 많이 걸려요?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딱 닫아버리면 또 생각이 안 나, 이쪽으로 오면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림 잡은 거예요. 다 어림 잡았는데 이것도 어림 잡아 계산하는 거고 이것도 어림 잡아 계산하는 거지만 그래도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은 더 뭐까지 고려한 거예요? 경비까지 고려해서 조금은 더 그럴듯한 시간이 되는 거죠. 어림 잡은 시간이라 해도. 그래서 순소득 승수가 약 14년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리고 총소득 승수는 10년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말 어림 잡은 거고, 그거는 밑으로 내려갈수록은 조금은 더 정확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예, 이쪽으로 가야 이제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예, 그걸 질문을 해요. 총소득 승수가 더 커요? 순소득 승수가 더 커요? 그러면은 순소득 승수가 더 커요. 방금 몇 년 걸리느냐 했잖아요. 예, 총소득으로 걸리는 시간 하면 총소득 승수, 순소득으로 걸리는 시간 하면은 순소득 승수. 그냥 총소득이 더 커요? 순소득이 더 커요? 이러면은 총소득이 더 커요 이렇게 되겠지만, 총소득 승수가 더 커요? 순소득 승수가 더 커요? 이러면은 순소득 승수가 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의미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번역을 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 번역을 해야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 글자를 봤을 때 그 글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글자 속에 숨어있는 그 속뜻을 생각을 해야 훨씬 공부하기가 편리해요. 그러니까 늘 공부를 할 때는 그런 훈련을 빨리 해야 돼요. 연상하는 방법,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그와 연상되는 것을 자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세종대왕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한글? 뭐 이런 거 생각나나? 세종대왕 만원 생각나요? 뭐 그렇게 만원도 괜찮아. 뭐 그쪽으로 발달되어 있죠. 돈 이쪽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그 연상되는 게 뭐 한글 해도 되고 만원 해도 되고 그 연상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승수하면은 나름대로 승수라는 글자만 생각하지 말고, 아 이게 몇 년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번역을 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요령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 잘하고 싶지 않나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자꾸 연상을 해보면 되지, 연상. 그 다음에 세전승수, 세우승수, 이제 세우승수가 더 큰 편입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총순, 전후, 승수가 있고요. 그 역수가 수익률이었잖아요. 역수가 수익률인데, 세후 수익률만 그대로 붙이는 거잖아요. 이건 세전수익률은, 세전수익률이라는 말도 쓰지만, 뭐를 훨씬 더 많이 쓴다 그랬어요. 지분배당률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요걸 이제 따로 기억을 해야 되고, 요것도 순소득 수익률이라는 말은 전혀 안 쓰고, 종합환원율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는 총자산회전율 이런 말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앞에 두 개는 총투자액을 비교하는 것이고 뒤에 두 개는 지분투자액을 비교하는 것이죠. 요 위에서도 이거는 지분투자액을 비교하는 것이고 앞에는 총투자액을 비교하는 것이어서, 이거 혹시 숙제 냈었나요? 카드 만들기? 아, 이거 숙제를 안 냈구나. 이거 왜 이걸 이제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시험에 지분 배당률이란 하면서 어떻게 출제하는가 하면은, 지분 배당률은 세전 지분 투자액에 대한 순소득 순영업 소득의 비율이다. 이렇게 바로 이제 문장으로 써 버리거든요. 지분 배당률을 물으면서 이제 계산 문제로 묻는 게 아니에요. 계산 문제도 묻는 게 나오는데 계산 문제로 묻지 않고 지분 배당률이란 지분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의 비율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싹 써 버려요. 그러면 읽을 때 바로 이게 머릿속에 또 올라야 이게 O인지 X인지를 체크하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 있으면 한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은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분 배당률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일단 투자액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생각할 때. 왜냐하면 투자액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소득은 네 가지나 되잖아요. 소득 네 가지를 생각하는 게 쉽겠어요? 투자액 둘 중에 하나 생각하는 게 쉽겠어요? 투자액 둘 중에 하나 생각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투자액이 하나 나왔으면은, 총 투자액이 나왔으면은 세전이나 세후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분 투자액이 나왔으면은 세전 아니면 세후만 나와야 되지. 다른 거는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분 배당률을 할 때 투자액이,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겠어요? 총 투자액이 나오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죠. 근데 지분 투자액이 나오면은 세전이나 세후가 나와야 되거든. 그 둘 중에 누가 나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세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후는 이제 세후 늘 세후자가 붙어 있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분 배당률 카드를 만들어서 딱 보자마자 뒷면에 이제 이 뒷면에 써야 되는 내용.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과 세전 현금 수지가 요 단어를 보자마자 바로 머릿속에 떠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총 자산 회전율 하면은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나와야 돼요? 총 투자액 나와야 되고 소득은 총소득이 나와야 되죠. 그게 이제 뒷면에다 그걸 적어 놓으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글자를 보고 뒷면을 확인했을 때 바로 이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읽고 OX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카드가 몇 장 있어요? 8장. 여기 4개, 여기 4개. 8장 카드 만드시라고. 아시겠죠? 카드 만들어서 바로 왜냐면은 이거는 더 이상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안 나와요. 어떤 이론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단지 분모 분자를 이제 짝짓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계산 문제에서 틀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틀리고 계산 문제에서도 틀리면 여기서는 맞출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네 문제 중에 두 문제가 계산 문제예요. 이게 현금수지 측정부터 투자분석기법까지 네 문제 중에 두 문제가 계산인데 계산 문제가 여기가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많아요. 예, 그 한 20% 한 30% 정도가 난이도가 낮은 거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지문마다 계산이에요. 지문마다 계산인 거는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은데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요게 훈련이 된 사람은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요거 훈련된 사람은. 그리고 지문마다 계산이라 해도요. 예를 들어 뭐 자료를 줘놓고 뭐 그 자료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은 해놓고는 뭐 지분 배당률은 몇이다, 종합환원율은 몇이다, 순소득순수는 몇이다 이렇게 쭉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다섯 개를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기에서 바로 찾아내면 돼요. 이게 거의 대부분 찾아내면은 거의 대부분 바로 암산으로 되는 정도의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숙달이 되면은 그게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다섯 개 중에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어도 생각이 나는 것만 풀고 거기서 다행히 답이 나오면은 체크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은 나머지에서 찍으면 되잖아요. 계산 문제라 해도 그런 이제 지문마다 계산이 나오는 거는 몇 개는 생각이 나면은 생각나는 것만 풀고 아닌 거는 그 아닌 것에서 찍으면 되니까 훨씬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을 해 놓으시라고. 이걸 카드를 만들어 놓으시라고. 아시겠죠? 자, 그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단순 회수기간도 했죠.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도 했죠. 그렇게 해서 모두 어림셈법에 10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분석법에서는 비대부채 있잖아요. 대는 뭐였어요? 대부비율. 이거 남의 거 비율이었죠. 부동산 가치 전체의 남의 거 비율이고 대부비율이 60%라는 것은 내 거는 몇 프로? 40%. 그거는 지분비율이에요. 대부비율과 지분비율은 다음은 항상 1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대부비율은 저당비율, 융자비율, 담보인정비율 동의어가 많아서 영어로 LTV 이렇게 써준다 그랬죠. 근데 부채비율은 다른 개념이라 그랬죠. 부채비율은 뭐라 그랬어요? 내 거분의 남의 거. 대부비율은 남의 거 비율인데 부채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얘는 동의어가 없어요. 동의어가 없으니까 따로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요것도 카드 만드는 게 좋겠죠. 요것도 카드 만드는 게 좋아요. 대부비율, 부채비율. 다음에 부채 감당률 했죠.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 부채 감당률 카드 만드는 게 좋겠죠. 뒷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이 있으면 되겠죠.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딱 읽으면 바로 정답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다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은 뭐예요? 채무불이행률은 뒷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유효총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서비스액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얘는 1보다 작을수록 좋은 거고 얘는 1보다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경비 비율 있죠.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이것도 뭐가 있으면 좋아요. 카드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모두 13장 카드 만드세요. 카드 만들어서 이제 수시로 이렇게 카드 넘기면서 보시라고요. 화장실 벽에다 붙여놓든가 어디에 붙여놓든가 포스트잇에 해도 되죠. 포스트잇에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딱 뒤집으면은 붙여놓고 뒤집으면 보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이거는 더 이상의 난이도 높은 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얘는 이제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순현가가 뭐예요? 그러면은 유입현가 빼기 유출현가 하잖아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이걸 바꿔서 질문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오는 돈이 앞서 나와야 되는데, 나가는 돈이 앞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유입, 이걸 현가로 바꿔야 되죠. 이것도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죠. 이제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비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뭐예요?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나누기를 하는 것 차이밖에 없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물으면은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에요. 그럴 때는 순현가가 0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 이렇게 대답해도 되고,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에요. 이렇게도 되고,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에요. 이렇게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얘가 뭔지를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를 기억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요구 수익률. 여기서는 할인율로 뭘 사용하고, 요구 수익률.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율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 자신으로 할인을 하게 되고. 맞나요? 그런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죠. 또 상호 독립적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데, 상호 배타적인 경우라 그랬죠. 가용 자금에 제한이 있고 투자 규모가 서로 다르면 순현가법에 의한 의사결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떤 방법을 따라갔나 그랬어요. 아, 이런 거는 다 까먹었어요. 이런 얘기 안 했나요? 가용 자금은 1억밖에 없는데 ABC가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순현가가 전부 다 0보다 크다 해도, 그러면 전부 다 순현가 0보다 크면 다 좋은 거잖아요. 네, 다 하면 좋은 거죠. 돈만 있다면 다 하면 되죠. 근데 돈이 지금 1억밖에 없으면 다 못한다 그랬죠. 네, 순현가법으로는 뭐가 좋다 그래요? BC가 좋다 그러죠. 근데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여기가 10%, 여기가 8.75%, 여기가 8%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수익성 지수법으로는 AB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순현가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어요. 이제 A는 가용자금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근데 수익률법으로,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타당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질문한단 말이에요. 순현가법으로는 타당한 것이 또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법은 타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걸 질문을 한다고요. 그리고 순현가법에 의한 의사결정과 수익성 지수법에 의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진다. 순현가법과 달라지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걸 따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순현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 된다. 이런 걸 질문을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더하기 했잖아요. 더하기. 그래서 순현가법은 뭐가 이루어진다? 가치 가산성이 성립한다.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가치 가산성. 가산 더하기. 예, 근데 이거는 더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더하기 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은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 이런 거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많이는 출제를 안 됐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냥 그 뜻 묻는 게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위주로 정리를 해 두시라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일단 이거는 여기서 출제되는 건 나야죠. 분모분자 맞추 분모분자 나오는 걸 틀린다는 거는 이거는 그런 너무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냥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그냥 뭐 고수도 붙여서 따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되죠.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투자 분석 기법. 여기서 네 문제 나온다면 네 문제. 계산 문제 두 문제, 이론 문제 두 문제. 근데 이론은 어렵지 않다는 거지. 조금 이제 어려운 거. 이론 문제에서 어려운 게 한 30%가 안 돼요. 이런 이 전체 20문제 어려운 게 30%가 안 돼. 한 20% 이내에요. 근데 계산은 쉬운 문제가 한 30% 가까이 돼요. 계산은 쉬운 게. 그러니까 반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쉬운 거 맞춘다면. 근데 계산 문제는 나는 처음부터 포기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쉬운 계산 문제도 못 풀겠죠. 계산 숫자만 나오면 그냥 패스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쉬운 거는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어느 정도는 이제 계산 문제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금융론으로 들어가서 뭐 고정금리, 변동금리, 또 고정금리 내에서 원리금균 등 원금균 등 최저금리 상환을 비교하고 뭐 했던 거죠. 자, 이제 저당 유동화. 자, 저당 유동화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 풀어서 이해를 하면 더 쉽잖아요. 저당 채권을 유동화한다. 이렇게 했죠. 저당 채권을 유동한다. 채권, 저당 채권은 이제 뭐를 저당 잡은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죠. 이걸 누가 갖고 있어요?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을? 금융기관이 가고 있죠. 은행이나 뭐 상호저축은행, 보험사나 뭐 이런 데서. 자, 그런 갖고 있는 채권을 유동화한다는 것은 개념이 뭐예요? 개념이 유동한다는 거.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죠. 그런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을 이제 1차 금융기관이라고 하고, 그 1차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이제 차입자라고 하죠. 자, 1차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1차 금융기관 대출을 해주면서 채권을 갖게 되겠죠. 대출을 해주면서 채권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꾸 대출을 해주면은 돈이 부족해지죠. 자, 은행이 돈이 부족해졌을 때 예금주한테 예금을 상환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금주 예금으로 이제 대출을 보통 하거나 또는 따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예금주한테 돈을, 예금을 상환할 돈이 부족하게 되는 원인은요, 예금주들이 예금할 때 만기가 긴 게 보통이에요. 짧은 게 보통이에요. 만기가 몇 년? 1년, 3년. 이게 만기가 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이 길 수도 있지만 생각에 따라서 뭐 주관적이니까. 근데 대출을 해주는 거에 비해서는 짧거든요. 대출은 몇 년으로 해줘, 보통?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최소 10년이라고 봐야 돼요. 주택담보대출은 최소 10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길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짧다 그래야 돼요. 예금주들이 예금할 때 만기 1년, 3년짜리 만기 정기예금 있나요? 3년짜리? 해보셨어요? 3년짜리 정기예금 해보셨어요? 이런 사람 거의 없죠?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금을 3년 동안 은행에다 맡겨놓고 있다?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짧아요, 1년. 길어봐야 아주 길어야 3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금주들이 이제 모두 100억을 예금을 해놨어요. 그 100억으로 이제 대출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만기가 최소 10년에 길게는 30년. 여기는 짧게는 1년, 아주 길어봐야 3년. 평균적으로 2년 잡자고요. 평균적으로 20년 잡자고요. 그럼 2년 만기로 예금을 해놨는데 평균적으로 20년 만기로 대출을 해놨어요. 그 100억이라는 거를. 그 100억이 회수되는 기간이 몇 년이란 말이에요? 20년이죠. 원금이죠, 회수되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이 찾으러 갔을 때는 2년 뒤에요. 2년 뒤에 찾으러 갔는데 돈은 다 대출돼 있고, 회수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거죠. 자, 요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셨죠? 근데 요거를 이제 시험을 칠 때는 이렇게 주저리 설명 안 해요. 시험 칠 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단기 조달 장기 운용이라 그래요. 단기 조달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라 그래요. 그러면 자금의 고정화 현상. 자, 그럼 어떻게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유동성 문제. 자, 그럴 때 갖고 있는 채권을 어떻게 한다?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뭘 마련한다? 현금 마련한다. 그 채권을 사주는 기관을 2차 금융기관. IMF 때는 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IMF 때는 얘가 없으니까 금융기관이 채권은 갖고 있어도 이 채권을 사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죠. 예금주들이 예금 찾아가는데 돈이 없어. 그때 뱅크런 많았잖아요. IMF 때 막 은행으로 찾아가서 예금 찾고 예금 인출사 때. 근데 은행이 돈이 없어. 은행 파산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 채권을 양도하면 어떻게 해? 그럼 뭘 마련할 수 있어요? 현금 마련할 수 있죠. 그런 위기를 넘길 수가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유동화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IMF 이후에 2차 금융기관을 만든 거죠.
자, 근데 2차 금융기관이 계속해서 채권을 사주다 보면은, 예, 그 채권을 사주는 대금이 자꾸 넘어가니까, 얘네들도 엄청난 규모의 채권 집합을 갖게는 되겠지만, 뭐는 자꾸 소진이 되는 거요? 돈은 자꾸 소진이 되잖아요. 그럴 때 얘네들도 이제 돈 마련하기 위해서 이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증권. 증권이라는 건 증권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증권 수익률이 괜찮으면 이 증권 사는 투자자들이 증권을 살 거 아니에요. 증권을 사는 대금이 어떻게 이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증권 수익률만 괜찮으면. 그러면은 이쪽으로 대금이 넘어가니까 또 돈 생겼잖아요, 얘네들이. 돈 생기면은 1차 금융기관으로부터 또 채권을 사줄 수가 있죠. 그럼 이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저당 유동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 유동화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는 건데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2차 금융기관이 증권을 만드는 것도 포함하니까 증권화 과정을 포함시켜서 이제 저당 유동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의 구조에서 이거는 이제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하죠. 예, 여기는 이제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하는데, 요 1차 금융기관, 2차 금융기관, 예, 요거하고 이제 예, 똑같게 매치시키면 안 되죠. 예, 1차 저당 시장 하면 물론 1차 저당, 1차 금융기관이 포함은 되고 있지만, 예,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서 1차 금융기관이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예, 여기 1차 금융기관은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자가 되는 거고요. 2차 저당 시장에서 1차 금융기관은 자금 수요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양쪽에 다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2차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는 1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거고 여기 차입자는 2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수요 공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1차 저당 시장은 원래부터 있던 시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 유동화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뭐를 도입한 거예요? 2차 저당 시장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유동화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네, 그래서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는 시장이 몇 차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2차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유동화되는 시장이. 그러니까 유동화가 된다는 것은 이제 채권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돈은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채권이 넘어가면서 채권 또는 증권이 넘어가면서 이쪽으로는 돈이 넘어간다.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가는 거는 2차 시장을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해요. 자금 공급 시장.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 누구가 갖고 있던 자금이에요? 투자자가 갖고 있던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 몇 차 시장? 2차 시장. 그리고 얘가 무슨 시장? 유동화되는 시장. 유동화되는 시장. 채권이 유동화되는 시장. 자, 그러면은 2차 금융기관은 이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기 이제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돈을 여기 이제 1차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넘겨주는데 중간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는 유동화 시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고요. 또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어요. 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있고 이거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예, 각각 이제 예, 이런 역할을 해요. 2차 금융기관 역할을. 예, 이건 뭐 특수목적회사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SPC 서류상의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서류상으로.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2차 시장에서는 자금이 공급이 돼요. 그럼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 몇 차 시장? 1차 시장이에요. 예,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에서 자금 대출 시장 그래요. 자금 대출 시장.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 1차 시장이죠. 예, 그 과정에서 자금이 대출이 된다는 것은 채권이 형성되죠. 맞나요? 예, 주택저당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저당채권이 형성되고 형성된 주택저당채권이 유동화되는 것은 2차 시장. 예,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은 2차 시장.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은 1차 시장.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돈이 넘어간다면 반대 방향으로는 채권이 만들어져서 유동화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당 유동화의 구조예요. 구조. 자, 구조. 자,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효과예요.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
우리나라는 이거 누구 때문에 도입한 거예요? 1차 금융기관. IMF 때. IMF 때 은행들이 많이 쓰러졌잖아요. 그 쓰러진 게 돈을 마련하지 못해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의 뭐를 높여주기 위해서?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효과는 주체별로 보면 돼요. 우리나라 이제 1차적으로 1차 금융기관 얘네들의 뭐를 높여주기 위해서?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유동성을 높여준다는 것은 유동성 위험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도입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누구도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차입자들도 대출받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 차입자 입장에서는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하는 거죠. 그런 이제 혜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증권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옛날엔 이런 증권이 없었어요. 이 주택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하는 증권이 없었어요. 그런 증권은 만기가 긴 것도 많아. 이게 만기가 기니까. 이거 길게는 만기 30년까지 있으니까. 증권의 만기가 긴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증권의 그 만기가 긴 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기가 긴 거를 원하는 투자자도 있거든요. 국민연금공단 같은데.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는 장기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만기가 긴 증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얘기잖아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들 수가 있죠. 예,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요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다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자, 요거 교재에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일단 343쪽에 교재를 좀 보시면은 저당 유동화의 개념에서 그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이죠. 이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여 신용창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하죠. 신용창조라는 것은 이제 현금이 더 만들어지는 효과를 말해요. 그러니까 얘가 저당 유동화가 없으면 보세요. 저당 유동화가 없으면 얘네들이 예금주로부터 받은 100억을 대출을 해준다면 1인당 1억씩 대출을 해주면 100명한테 대출을 해주면 더 이상 대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동화 제도를 통해서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채권 팔아서 현금 마련하면 또 대출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운용되는 효과가 있죠. 요거를 신용창조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당 유동화라 하고요. 나머지 질문, 나머지 내용 됐고 기억에. 그 니은에 보시면, 니은에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이렇게 되죠.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자금은 얼마 없었어도 많은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가 있죠. 지금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 표현이 다른 것뿐이에요.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저당 유동화의 전제이죠. 자, 여기서는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저당 유동화의 전제 기억의 두 번째 줄. 부동산 자금이 저당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이 저당 담보증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 저당 수익률이 뭘까요? 저당 수익률. 이자율, 이자율. 앞에 지렛대 효과에서도 나왔어요. 저당 수익률이 뭐하고 같은가요? 이거는 이자율과 같아요. 여러분들 그 저당 수익률 보세요. 저당 수익률, 지렛대 효과. 240몇 쪽이죠? 240쪽인가? 240쪽인가요? 아니면 234인가요? 236쪽에 있겠네요. 236쪽에 236쪽에 그 지렛대가의 괄호 2번의 내용에 그 기억 니은 디귿 하는 데 있잖아요. 1번 안에 있어. 1번 안에 계속 그 이자율,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 이자율하고 같이 돼 있죠. 예,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과 같은 거예요. 자, 이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이 말이 이자율이 다시 343쪽에 오시면 343쪽에 다시 동그라미 2번 기억에 둘째 줄이죠. 셋째 줄에 저당 수익률이 저당 담보증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죠.
저당 담보 증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저거. 예,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 여기 있어요. 이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얘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4%대 담보 대출 금리라고 해보세요. 주담대가 4%. 그러면 이 1차 금융기관에 이제 채권을 안 팔고 갖고 있으면 4%의 원리금을 상환을 받겠죠. 그럼 4%에 해당하는 이제 이자 수익을 얻을 거예요. 이자 수익을. 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팔면 말이에요. 채권을 팔면. 이제 1차 금융기관은 채권자가 아니겠죠. 누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2차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차입자는 채권, 2차 금융기관한테 바로 원리금을 넘기는 게 아니고 원리금은 여전히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1차 금융기관한테 넘기면 1차 금융기관은 그거를 전달해 주기는 한단 말이에요. 전달해 준다고. 이제 얘는 심부름 역할은 심부름꾼. 민법에서 사자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4%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넘기면 얘가 그대로 넘기겠어요. 수수료는 떼고 넘겨요. 수수료는 떼고 넘긴단 말이에요. 물론 수수료가 많지는 않아요. 이자 수익보다는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이 여유가 있으면 굳이 이 채권을 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굳이 채권을 팔 필요가 없어요. 이자 수익이 훨씬 크니까. 근데 어떠하니까 지금 채권을 파는 거예요? 현금이 부족하니까 채권을 파는 거죠. 예, 대신 이제 채권을 파는, 예, 대신 이자 수익은 크게 줄지만은 예, 이 수수료 수입은 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넘어갈 때는 4%에 해당하는 게 넘어가겠어요? 수수료를 떼면은 4%보다는 약간 낮은 이제 수익률로 넘어가겠죠.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이걸 이쪽으로 넘길 때 이제 증권의 수익률이라는 것이 평균적으로 증권의 종류에 따라 어떤 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률보다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발생해요? 비용이 발생하죠. 증권 발행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고 채권 관리도 해야 되고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럼 가면 갈수록 점점 수익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보다 얘가 더 높아야 증권 사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딜레마에. 여기가 이자율이 높아야 여기도 충분한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자율이 높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차입자들이 돈을 안 빌리는 거죠. 이자율이 높으니까. 근데 이자율이 높은데도 빌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급한 사람들이겠지. 급한 사람은 신용등급이 높을까 낮을까? 낮은 사람들이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요. 만약에 이게 높다면. 그러면 여기가 수익률이 괜찮을 수 있겠죠. 여기가 높으니까 여기도 괜찮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먼저 쓰러져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먼저 쓰러지죠. 미국에서 신용등급이 1등급인 걸 프라임 등급이라 그래요. 프라임. 프라임 하면 이제 최고의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신용등급이 그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프라임 등급보다 낮은 등급? 그걸 서브 프라임이라 그래요. 아래. 지하철 할 때 서브웨이 하잖아요. 잠수함 하면 서브머린 하잖아요. 아래. 1등급 아래. 그 아래 등급인 사람들을 서브 프라임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대출해 준 걸 뭐라 그래요? 서브 프라임 모기지라 그래요. 대출해 준 걸. 들어보셨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게 10년 전에 세계 금융 위기 때 늘 요맘때 늘 매스컴에 떠들었던 거예요. 10년 전 딱 요맘때. 엄청나게 매스컴에 떠들었어요. 그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바로 뭔가면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 줬다고요. 근데 그때가 변동금리였어요. 지난주에 변동금리 했잖아요. 변동금리로 대출해주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자, 이제 채무 불이행을 한 거죠.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차입자들이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증권에 투자했던 사람들 이제 막 파산하고 난리 난 거죠. 리먼 브러더스 파산했죠. 리먼 브러더스가 이것 때문에 파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증권에 투자한 우리나라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많은데 자기 돈이 거기에 투자된지도 몰라. 펀드 형식으로 이렇게 돈을 넣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펀드 매니저가 이걸 샀단 말이지, 그걸.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산 게 아니야. 자기는 산 줄도 몰라.
근데 돈 뭐 수익률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번하고 하니까 돈 넣은 거지, 그냥. 돈을 넣은 거지. 펀드 매니저에서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바로 이 저당 유동화 구조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이제 딜레마라고요. 이게 높으면은 그만큼 이제 위험도가 높다는 뜻이고, 낮으면은 여기 수익률이 낮겠죠. 자, 그게 이제 딜레마. 그 말이 문장이 그거예요.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얘가 충분히 커야 되는데, 그게 약간의 딜레마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5%대라면 여기가 수익률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안전은 해요. 안전하니까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낫다 이 말이에요.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나으니까 뭐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공격적인 사람들은 원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근데 뭐 어차피 정기예금 금리보다 낫다면 안전한 건 굉장히 안전하니까 그건 뭐 할 만도 한 거죠. 됐나요? 자, 아무튼 안전하기는 굉장히 안전해요. MBS가. 자, 근데 이제 종류에 따라 조금은 달라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한 편이에요. 자, 아무튼 지금 그 단어가 그거예요. 그 기억에 있는 단어가 부동산 자금이 저당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이 저당 담보증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니은은 이제 또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밑에 구조 나오죠.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돼요. 아까 설명은 다 드려서 추가적으로 저 체크해 드릴 말은 없어요.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의 효과. 자, 요거는 좀 체크를 할 게 있는데요. 주택 수요자는 아까 이거 차입자들이죠. 자가주택 수요 기회가 증가한다. 요것만 체크하고요. 다음에 1차 금융기관은 아까 그 기억을 보세요. 설명드렸던 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1차 금융기관의 기억에 주택금융기관은 자금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듣고 니은을 보시면 돼요. 니은. 위험 자산인 대출 채권을 매각하여 안전한 자산인 현금 보유 비율을 높이면 BIS 비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거는 BIS 비율 높이는 것은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채권이 1억이 있고요. 현금 1억이 있잖아요. 이게 회계적으로 자산을 평가할 때 내가 채권 1억짜리 갖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돈을 1억 빌려준 거예요. 현금도 내가 1억을 갖고 있어요. 그때 이제 재무제표에 이제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평가할 때 이걸 2억으로 평가 안 해요. 1억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1억으로 평가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채권은 위험자산이거든. 혹시라도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저쪽에 이제 상환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갖고 있는 이런 채권이 여러 개 막 한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몇 개 정도는 분명히 사고가 터진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사고 터지는 걸 감안해서 여기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몇 프로 정도. 그러면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 얘는 평가액이 1억보다 낮아요. 대신 얘는 수익이 있잖아, 수익. 위험은 있는 대신에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위험은 없죠. 그렇지만 수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라면은 그냥 어느 정도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얻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이 적어요. 대출 대상이 위험해요. 그런 은행이라면 요 지금 여대로 현금 1억, 채권 1억 이렇게 하면은 평가액이 2억이 아닌데 요거를 팔아서 뭘로 바꿔버리면, 현금으로 바꿔버리면 1억짜리 팔면 얼마 받아요? 1억 받을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바꾸면은 자산이 2억이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채권을 뭐로 바꿔버리면, 현금으로 바꿔버리면 대신 수익은 없죠. 대신 수익은 없는 거지. 대신 이 평가액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동화를 통해서 BIS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IMF 때는 은행들의 BIS 비율, 그 은행 퇴출 기준이 8%였어요. 8%에 미달하면 퇴출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현금으로,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을. 예, 그러니까 채권 팔아서 현금 마련하면은 이걸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에 이제 증권 투자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포트폴리오 구성 다양하게 하다 한다, 이런 말 됐고요. 예, 국가 정책적 효과, 이것만 추가하면 되죠.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는, 정책적 관점에서는 주택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주택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 이제 니은에 있어요. 니은에, 니은에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 조건의 변경을 통해서, 매입 조건 변경 있죠. 그래서 자금 공급을 조절하여 주택 경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요. 여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잖아요. 너무 과열되어 있으면 좀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채권을 안 사줘요. 채권을 안 사주면은 돈이 안 넘어가겠죠. 그럼 자금을 이제 대출받기가 힘들어지는 거고, 너무 침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건을 좋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채권을 많이 사줘요. 좋은 조건으로 채권을 많이 사주면은 그만큼 이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대출받기가 쉬워지죠. 네, 그것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이제 유동화 증권 효과까지 했고, 증권은 좀 쉬고 하면 되겠습니다.